결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예원입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로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들고 와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당신의 슬펐던 일을 기록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원이가 답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습니다. 난 그런 적 없소. 제가 하도 재미있어서 예원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원아, 예원이 너 행복해? 그랬더니 예원이가 저를 보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난 항상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해맑게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한 다섯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행복하자, 행복하자 결심한다고 행복이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자아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전한 자아 이미지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소속감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존감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뢰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속감과 자존감과 신뢰감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건전한 자아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건전한 자아 이미지를 가질 때 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여인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하여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열두 해를 뭘 알았다고요? 혈루증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인의 생식기로부터 피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병을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 현대의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병은 대단히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 출혈을 하는 여인은 부정하다 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은 가족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소속감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당시에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일종의 성병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했으며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자존감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뭐했다고 여러분? 허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에 가장 의지가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신뢰감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행복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독한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절망의 밑바닥에 빠져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옷가는 누구의 옷가입니까? 예수님의 옷가인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고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병이 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신앙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4장 10절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는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멘. 너무너무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신녀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교회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한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4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닌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생각 없이 말하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이 대단히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 스타였습니다. 그냥 스타가 아니라 대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소문이 유대 땅으로 번져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밀치고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데스타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사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까? 원조 한류 스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을 때가 그때가 2005년도였습니다. 그때가 일본의 한류의 절정기였습니다. 근데 그 절정기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욘사마라는 말이 그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대단히 높여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이 욘사마라고 배용준 씨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 사람이 일본에 온다 그러면요. 적어도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공항에 갔을 때 욘사마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든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사로 있던 그 아마미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욘사마를 이렇게 팬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하고 있던 한글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서도 욘사마 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욘사마가 일본에 어디 온다 그러면요. 몇 달 전부터 그 공연장 티켓을 끊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분이었습니다. 어디를 이분이 욘사마가 온다 그러면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욘사마에 환장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욘사마가 좋습니까? 그분에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자기가 50대 중반이었거든요.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일본 남성들에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성을 이 욘사마에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욘사마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뛴답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건 팬심이 아니라 신앙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욘사마가 일본에 떴다 그러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인기가 욘사마에 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 속에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뉘앙스입니까 여러분?
이게 행간의 느낌이 있잖아요. 무슨 뉘앙스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약간 뭐가 났어요?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밀고 땡기고 잡고 밀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실제로 몸을 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지금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만져보려고 밀고 땡기고 잡고 밀치고 있는데 주님 지금 무슨 그런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짜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낮은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군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만짐과 그 여인의 만짐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증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304페이지에 보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은의 주님은 부주의한 군중에 우연히 만지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것을 구별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부주의한 군중들의 만지는 것과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것을 구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구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어스타일이 바뀌거나 옷을 평소에 안 입고 오던 옷을 입고 오시면 제가 금방 알아봅니다. 한 번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 스타일을 바꾸고 오셨어요. 쉽게 말하면 파마를 하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 파마하셨네요. 집사님 너무 예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옆에서 제 집사람이 그걸 지켜봤어요.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온 다음에 이제 그 집사님이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집사님이 오늘 머리 스타일 바꾸셨는데 되게 괜찮았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걸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걸 어떻게 금방 알아보냐는 것입니다 저보고. 그럼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 안테나가 그분들께 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 안테나 나한테 좀 오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안테나가 왜 성도님들께 가 있습니까? 아멘.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희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찌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리에 만지는 것과 그 여인에 만지는 것을 구분하셨던 것은 왜인가 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 부주의한 군중에 있지 아니하고 상처받고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져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붙들기 위하여 나온
여리디 여린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적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의 설명은 길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적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리의 만짐과 그 여인의 만짐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뭐 하셨기 때문에 동정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을 낫게 한 것은 매직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낫게 한 것은 미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을 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눈에 보여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을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제가 공사다망합니다.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절망에 빠졌을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가 예수님께 구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왜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그 여인이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뭘 느꼈어요? 절망을 느꼈습니다. 절망을 느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소망 344페이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죄송합니다. 소망 343페이지 그 여자가 뭐 했다고요?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절망에 빠졌을 때에 절망하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사정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무리를 헤치고 그 여인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온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스스로 예수님께는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무리를 헤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은 자기의 사정을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옆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그 여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그 여인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증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언은 말하기를, 그때에 그 여인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였다고요? 그 여인의 믿음이 집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여인의 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증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증언 343페이지를 보면 그 여인에게는 주린 심령과 산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주린 심령과 산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린 심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스승에게는 지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하나가 찾아와서 스승에게 말하기를, 스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제자를 데리고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 안으로 같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스승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자의 머리채를 붙들더니 강 밑으로 쿡 하고 집어넣는 것입니다. 강 밑으로 여러분 빠지니까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발버둥 추는 그 제자를 더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제자를 끄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다음에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물 속에 있을 때에 무엇을 가장 간절히 찾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숨쉬기를 가장 간절히 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 간절함으로 뭘 찾으라? 지혜를 찾으라. 그러면 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말이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 말씀합니다. 삼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진실로 너희가 간절하게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말씀이 없나요 여러분? 재물이 부족한가요?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그야말로 말씀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런데 너무나 풍족하지만 뭐는 부족해요?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이라고요?
산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 산 믿음입니까? 산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증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죽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알아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뭐요? 지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뭐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을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때에 여러분, 그 여인에게 구원이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르러 올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린 심령과 산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